안녕하세요. 고호동물 메디컬 TV의 고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카맥스라는 의료기 박람회 행사를 찾아왔는데요. 부득이하게 컨퍼런스 현장에서 시국인지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아마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컨퍼런스 인원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업체들 이제 많은 의료기기들이 소개하는 이제 전시회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필요한 이제 어떠한 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들을 구경하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맥스 안에 부스 전시회 들어왔고요. 이제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부스에 장비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각각 업체들이 다 그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무기 같은 거죠. 장비들을 이렇게 다 런칭을 해서 수의사나 이제 의료기 관련된 사람들한테 홍보와 이제 구매를 이제 이끌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전시회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업체분들이 좀 피해가 좀 클 것 같아요. 세미나룸이네, 세미나룸. 보면은 이렇게 각각 세미나를 준비한 주제인데 보통 수의사들은 일반적으로 막 다 의학 세미나가 많은데 이번 컨퍼런스는 특징적인 게 여러 다른 이제 경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산업 뭐 이런 부분들의 세미나들을 같이 묶어서 지금 아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정현 대표님, 저희 병원 초창기 때 오픈 때 이제 CS 교육해 주셨던 대표님이세요. 되게 말 잘하고 되게 유명하시는 대표님인데 어제도 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병원에 다시 한번 와서 CS 교육을 해준다 하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또 자, 따라오세요. 가죽도 쇼파도 파네. 아, 근데 사람 진짜 없다.
건 쇠석술? 내시경 이거 쇠석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방광만 하지 않고 담석도 뭐 거기 진입해서. 맞습니다.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예, 다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소개할 게 많이 없다. 업체들도 많이 좀. 네? 미치는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 동물병원 통신동물 특파인데 제가 유튜브 하고 있어서. 아, 그러세요? 네. 따로 계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랑 동물병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뭐라고 검색하면 은행이 고고동물 메디칼. 어디요? 고고동물 메디칼. 바로 여기서 구독자 한 명 섭외. 알겠습니다. 제가 명함 드릴게요. 명함 드리면은 안에 보실 수 있어서. 위치는 어디에 계세요? 저희 위치요? 네. 대전이요. 대전에 올라왔구나. 내가 아까 명함 어떻게 넣었지? 여기 있다. 아, 네. 네. 나. 책 되게 이쁘다. 우리 막 동물병원 수의사들도 고양이 뭐 오면 잘 모를 때 많은데 이런 거 있으면 좋네. 근데 되게 안녕하세요. 많은 고양이 품종이 많다. 와. 안녕하세요. 누가 있네요. 네. 고양이 보호자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거 보면. 네. 강아지도 있네. 따로 명함이 있습니다. 네, 되게 이게 이거 주최하시는 원장님도 저랑 좀 아는데 좀 되게 큰 맘 먹고 하셨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부스도 많이 참여가 없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되게 흥했으면 하는데 참 코로나가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그죠? 여기 패치 OMP 재활기구. 네, 이제 반려동물 재활 기구를 제작하는 업체네요, 이게. 이거 이제 바뀌었네요, 설계골. 이전에 제가 거기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주문했었는데. 아, 그거는 기성품 제품. 그죠? 네. 네. 이건 맞춤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도 기성품. 아, 기성품이에요? 천으로 바뀌었고요. 아.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만들죠. 그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거 많이 시켰어요. 아. 네. 근데 여기가 항상 그 플라스틱이 쓸려갖고. 네네.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만든다 하셔갖고. 안녕하세요. 레이저. 네, 레이저. 레이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작 분석. 저 뭐예요? 이거는 이거 보시죠. 네 다리에서 아픈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아픈지 고객들이 보호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확한 분석을 해서 고객들 리뷰해 줄 그래프로 해서 색깔에서도 그래프도 볼 수 있고 3D로도 볼 수 있고요. 오래된 저희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네, 저희 플라즈마 반려동물용 플라즈마 치료 보조기입니다. 피부 질환 완화에 큰 효과가 있고요. 살균. 살균? 그리고 상처 치유. 이게 레이저를 쓰는 게 플라즈마를 써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레이저는 파장대와 그 빛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로 보시면 되는데요. 플라즈마는 플라즈마 자체만의 효과가 아닌 플라즈마가 발생될 때 나오게 되는 이온과 중성종들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콜라보 하면 돼요. 콜라보. 우리 둘이 콜라보. 콜라보. 괜찮다. 아, 제가 맞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 컨텐츠 중에 우리 동네 동물병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어저께 이제 청담 아이유 동물병원 가서 찾아가서 네네. 원장님 취재 인터뷰하고 병원 소개해주고 약간 이런 거 하거든요. 오세요, 저희 병원. 갈 수 있어. 저 허락만 해주시면 갈 수 있어요. 아니, 오셔야죠. 아, 괜찮아요? 예, 당연히 오셔야죠. 약속했어. 증거. 플러스. 알겠습니다. 네. 플러스. 그럼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촬영을 해서. 원장님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아, 제 시간보다는 네. 원장님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면 원장님 시간 계셔야 되고 또 편하게. 아, 원장님 인터뷰에 저 아니고. 원장님,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셔야죠, 당연히. 같이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한번 하면 저희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 진짜 노하우 좀 여쭤볼게요, 나중에. 노하우요? 유튜브. 네. 그냥 막 하면 돼요. 그냥 왜? 막. 예. 막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네, 그렇죠. 멈추 있으면 저희가. 다행이다. 이거 그냥 보내주신 거 제가 또 잘라가지고. 잘라서 붙인 거구나. 아, 너무 창피해. 이 영상이 미국으로 간대,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진대. 나 미국 가야 돼.
사람이 모르는 거다, 얘들아. 미국 갈 수도 있어. 네, 출장 미국으로 간다, 갑자기. 컴엑스 저 전시회 이렇게 한번 쭉 돌려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출연하는,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 JPI 헬스케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JPI 헬스케어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JPI 헬스케어 영업사원 김평화들이라고 합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코로나를 무릅쓰고 이렇게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와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회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디텍터 판넬에 들어가는 그리드라는 회사로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네, 들리나요? 네,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부스를 차려서 나왔고요. 저희 MOU를 맺고 있는 대정성신동물병원 고대량 원장님께서 와주셔서 저희 거 이렇게 제품 관련해서 피드백도 주시고 여러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JPI 다이나뷰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고고동 메디컬 TV에 컨텐츠에 홍보 컨텐츠도 있고 또 우리 원장님들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담당 이제 대리님과 직원분들을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침울한 카멕스였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업체의 사람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